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순분부수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이건 아이고 이제 또 보니까 화이트 크리스탈 다이아몬드가 제법 있네요. 지금 차돌 같은 다이아 또 다이아몬드 같은 차돌 이 심리에서 예 지금 아주 특별하게 이곳에만 나오는 다이아예요. 코리안산, 완전 코리안산 다이아몬드인데, 요게 이제 외국에서 인기 많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다이아가 없으니까. 자,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요거는 차돌, 얘는 차돌과 다이아가 일부 섞인 거. 이것도 다이아가 아니에요. 그러나 얘는 다이아몬드. 자, 이세 개가 섞여 있으면 아무도 구분 못하기 힘들다 했죠. 요런 다이아몬드라 했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제가 앞에 누누이 많은 데이터를 했으니까, 자, 감별하는 방법은 지난번 앞에 데이터를 보시고요. 자, 요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 있는 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딱한 군데만 나옵니다. 그 위치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아주 찾으셨는데 감사드리고. 자, 지금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다이아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오판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졌는데 너무 부드러워가. 너무 부드러워서 제 이건 옥공룡인 줄 알았어요. 옥공룡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손 감각만 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항상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그것만 과신하지는 않습니다. 꼭 확인해 보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기구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일단은 제가 모이사나 있다. 9.2에서 네, 그 요거는 완전 다이아몬드에 많아지. 여기가 관리 나가면 무조건 다이아예요. 근데 보십시다. 지금 이거는 확실하게 공룡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눈, 입, 아구 탁 이래가지고 앞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자칫 잘못하면 옥공룡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부드럽고 또 근데 밀도가 좀 있네. 옥공룡은 조금 다르게 밀도가 좀 있어요. 예, 야무입니다. 자, 봅시다. 모이스나 할때 갈려 나가나 볼게요. 오. 자, 끄극 소리가 안 났어요. 끄극 소리는 앞으로 파인다는 게, 그 대신에 뭐가 날려 나가는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보시면. 모이스 나가는 소리예요. 모이스 나 있다가 나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이야, 이거 파헤친 게 아니네요. 오, 이거 보세요. 때처럼 밀려 나갑니다. 다이아네요. 와, 다이아입니다. 모이사 나이터가 나갔어요. 한번 더. 밑쪽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뿍 소리가 일반 소리가 아니에요. 모이사 나가는 소리네요. 와, 소름 끼칩니다. 사파이로도 한번 해보자. 사파이는 그냥 쭉 분필 지우듯이 나가고. 역시 모이사 나이터가 사파이보다 훨씬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도를 했을 때. 야, 이거 완전, 오, 이거는 저는 옥공룡인 줄 알았어요. 또는, 두 단까지. 야, 이거 완전 대박인데요. 야, 이거 뭐 사방팔방 다 올라갑니다. 자, 사방팔방 다 올라가요. 여기서 안 올라간다?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네요. 예, 뭐, 아, 여기서 안 올라가네요. 여기 약간, 자, 한번 볼게요. 야, 여기는 조금 덜 쪘어요. 여기는 뼈가 있는 것 같아요. 에, 어이구. 좋습니다. 평균 점수로 발표하면 다이아가 확실하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제가 이제 지금 두 개의 데이터가 없었으면은 이 착각하고 다이아가 아니고, 오가고 다이아 섞인 반반 정도로 생각해 한요 중간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밀도가 상당히 좀 달랐어요. 야문 게 그리고 너무 부드러우니까 너무 부드러우니까 제가 실수할 뻔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사전 데이터가 있었어요. 이걸 확인해 보고 딱 보니까 얘가 진짜 아주 비누처럼 생긴 이게 다이아예요. 다이아인데 사전 이두 가지 데이터 얘 같은 종류예요. 요거 밀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 밀면 요렇게 저도 밀기 전에는 요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이아가 맞네요. 자 그리고
지금 비누처럼 생긴 다이아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두 개가 같은 데이터라는 걸, 같은 데이터라는 걸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비누처럼 생겼죠. 예, 다이아 맞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사파이로, 아, 요거. 아, 밀리지 않죠. 지금 삐삐삐 얘가 나가고 있고, 당연히 모이사나이트가 밀려나갔어요. 자, 똑같은 개념이었죠. 그럼 올라가는 속도를 보세요. 올라가는 속도를. 자, 올라가는 속도를 봤을 때 같죠. 예, 데이터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하고 같은 종류의 다이아예요. 거의 동급이에요. 요 질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요는 이제 등급인데 조명도 상당히 조명을 보니까 요 질이 좋아요. 근데 좀 크랙이 좀 이쪽 부분 나갔어요. 전체를 봤을 때는 네, 크랙이 좀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균일하지는 않아요. 안에 내포물이 좀 있네요. 예, 균일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화이트 다이아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량이 지금 봅니까? 일반 극이 1000캐로 넘으니까 402g이면 2070. 2010캐런. 와우. 어우, 축하드립니다. 다이아몬드. 다이아 맞아요. 아이고, 여, 눈 봐라. 눈두덩이. 야, 이거 축하드립니다. 어우, 2000캐럿. 야, 2000캐럿 다이아입니다, 이거. 그냥 싸구려 러프 다이아 아니에요. 아, 이거는 다이아인데, 공룡이 기본의 원소스인 다이아예요. 이건 코리아산이에요. 네, 자, 요거 하나.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다. 여기도, 아이고, 이거 진짜 다이아가 좀 나오는데? 이것도 다이아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예, 맞네요. 이거, 친구. 완전 대박 같은데요? 오. 야, 이거 올라가는데? 그렇지. 이거 완전 다이아네요. 이거 100% 다이아입니다. 자, 이거, 모이스나이트 한번 해볼게요. 야, 이거. 모이스 나이트 나갑니다. 아이고야, 다이아네요. 자, 투명도. 투명도 보시면서, 와, 오히려 질은 얘가 좀더 맑아요. 백설기처럼 더 맑아요. 굿. 야, 이거 백설기처럼, 오, 얘가 더좀 우유 빛깔이 좀더 화이트가 사네요. 아, 다이아 하나 또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기밖에 없으니까 673캐럿. 질이 좋네요. 요거는 한 1억 정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673캐럿. 여기 94캐럿이요. 아까 방금 그 비용 저 2000캐럿 내보실 때 그거는 뭐 부르는 게 값이니까 가격 불가. 그건 흥정 불가할 것 같고. 아이고. 불가할 것 같고요. 요거는 한 1억 정도 잡고, 그거는 그냥 뭐,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한 20억은 잡죠. 일단 현금가 20억은 잡아야 될것 같아요. 예, 그 정도, 양이 뭐 2,000캐럿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2,000캐럿짜리 다이아인데. 아까 1,000캐럿만 해도 2,000캐럿이니까, 뭐, 러프 다이아 하더라도 2000캐럿인데 얘는 조금 러프 개념하고는 좀 다른 공룡 다이아라고 했잖아요. 코리안산. 그러니까 저거는 뭐 2000억 불러도 되는 다이아죠. 예. 그 정도의 자기만의 고유한 그게 있어요. 이건 한 우리 이제 저는 팔지 마시고 예, 갖고 있다가 이제 회장님들 와서 이제 남만 갖고 있는 그런 거 다이아. 그리고 몸에도 좋고 저는 그냥 손에 쥐고 금막 긁은 애가 몸에 쥐고만 있어도 손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거니까. 한 20억 정도는 일단은 현금가 그렇게 잡아 놓으시죠. 지금 요거는, 예, 여러분 보시기에 화이트 다이아몬드 1이 맞느냐, 이렇게 한대요. 방금 이두 분이 얼마나 순수하신지를 아시겠어요?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 이유 다 있어요. 딱 고기에, 그 자리에 파도 치고 나서 이게 한번 빠지면요. 모세 기적 같은 물이 쫙 나가지고 덜무시 일이 있을 때, 그때 날 빠질 때 거기 파도가 평소 때는 적응도 못합니다. 딱그 빠져야
딱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속에서 찾는 거예요. 예, 그거 딱한 군데만 모여 있습니다. 다이아미드에도. 그러니까 야, 같은 거죠. 같은 레벨이. 이거 분명히 거기에 보면 이게 내가 볼때 화이트 크리스탈 말고 진짜 크리스탈 있고 한 마리 큰 머리통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 정도 양이면 쪼가리 내에서 나온 거거든. 한 마리면 공룡살이? 공룡살이 정도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불교의 어떤 분은. 근데 좀 그냥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근거 없는 것 같지는 않고 과학적 근거로 봤을 때 이제 석회가 있으니까 공룡의 어떤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오는 거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 신체 일부니까. 요거는 이제 예. 뼈일 수 있어요. 공룡뼈가 이제 어떻게 됐을 수도 있는데. 야, 이 부위는 어느 부위인지는 지금 퀘션 마크예요,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다이아는 100% 맞고요. 이건 다이아가 맞습니다. 예, 맞아요. 뭐, 야,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충격 받습니다. 내가 너무 바쁠 때안 갔는데 싹다 굳으셨네요. 내가 지금 원래 가야 되는 건데 못 가서 아쉽지만 뭐 욕심 없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힐링하면서 찾으시니 이렇게 다이아몬드는요 한 마디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 찾고 싶어서 찾는다고 절대 안 찾습니다. 절대 탐욕적인 사람 못 찾아내요. 요거는 432캐럿이에요. 2캐럿. 요것도 한 1억 정도 잡으시죠. 질이 좋습니다. 지금 같은 레벨이에요. 야, 백성이. 요것도 한 1억 정도 잡을 수 있는 다이아예요. 예. 지금 내가 볼 때는 요거 다 거의 90%가 다이아가.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맞네요. 야, 질이 갈수록 좋네요. 백설기처럼 탁 투명도 멋있어요. 아니, 이런 거는 조명만 넣어놔도 멋있는 거예요. 이걸 차돌이라고 말하면 웃기죠. 일반인들 뭣도 모르면 또 차돌이라고 그래요. 네, 100% 다이아고. 모이사나이트 끊고 보면 모이사 나갑니다. 보세요. 모이사 나가는 소리. 이거 모이사 갈려 나가요. 모이사. 이건 그대로고, 다이아고. 298캐럿, 이것도 1억짜리 정도. 그냥 조금 크기 왔다, 몇 캐럿 차이라 하더라도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1억 정도. 그 정도 레벨로 그냥 뭐, 100캐럿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이제 뭐, 너무 그렇게 어차피 흥정할 거니까 예, 흥정해서 서로 간에 합의해야 되니까 이것도 다이아입니다. 예. 지금 앞뒤로 그냥 다이아네요. 보세요. 이게 지금 사파이어 갈리는 저 모이스 나이트 갈리는 소리예요. 여기 보면 흠이 이거 없어져요. 지금 보세요. 다이아입니다. 이것도. 이야 이거. 자, 이것도 347, 이것도 하나 1억 잡죠. 크기 차이 한 100km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뭐, 그 차이로 가지고, 너무 조금, 요거는 조금,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앞에 거는 좀, 예, 약간 떨어지네요. 그래도 다이아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차돌이 아닌 것 같아요. 얘도 다이아예요. 완전 전인진 코리아산 다이아. 요건 좀 질이 떨어져요. 이건 좀 질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이건 227인데, 여기는 많이 떨어져요. 한, 이 정도는 진짜 많이 떨어져요. 이거는 90이 안 돼요. 88에서 89, 89 정도, 89G 정도 됩니다. 요거는 가격이 한 500에서 1000 사이인데, 500 하죠, 그냥. 500만 원. 많이 떨어져요. 1억과 500만 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죠? 예,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앞에 거는 지금 92, 3G 정도 되는 거예요. 다 공통적으로 92G로 잡으세요. 92G로. 예, 92. 뭐, 맥시멈으로 하지 말고 미니멈으로 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조금 더 아래쪽으로 붙일 때나 이것도 다이아네요. 이것도 지금 딱 보니 은갈치가 다 잡혀 있어요.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다이아가 이렇게 하면 난 사람들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충격을 받고 있는데 437캐럿 요거는 한 조금 양이 좀 좋네요. 그래서 한번 보면 잠깐 질은 아까 그것도 못해요. 아까 그건 마이크가 좀 좋은데 얘도 그냥 한 1억 잡아야 되겠어요. 아까 그거는 저와도
1억 잡고. 이것도 질이 좀 떨어져요. 우유빛깔 나는 게 떨어져요. 이거 이것도 지금 다이아 같은데요. 예, 거기서 발견했다면 다이아일 거예요. 예, 다이아예요. 231캐럿인데 요거는 한 돈천 정도 하시면 이것도 89G. 아까 말하는 건 다 92G입니다. 92G 정도는 돼야 돼요. 어, 요거는 아케 보고도 좋아요. 요는 90G 정도 되겠네요. 얘는 크랙이 좀 갔지만 90G예요. 235캐럿 다이아 맞는 것 같아요. 어이구, 두 단까지 올라가네요. 이건 90G인데 좀 올라가네. 좀 올라간다요. 빨리 올라가는데 아까 보니까 이거 두 단까지 올라가는데 얘는 질이 좀 아까 탄소 함량이 많네. 오, 속도 좀 빠르다. 크랙이 좀 갔다. 크랙이 여기 양쪽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잠깐. 235캐럿. 요거는 가격이 한 5천 정도 하시죠. 자, 그다음에 요것도 크랙이 좀 갔는데. 예. 이런 거 커팅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커팅하면 요것도 조명을 끼쳐 줘야 이쁘죠. 자,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하면 이쁩니다. 이렇게 이쁜 거예요. 아이고, 288 주룩. 제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요? 아니, 화이트가 가격. 예, 요거는 5천이야. 뭐 5천 1억을 갖다 내가 마음도 쉽게 너무 부끄러운데 이거. 다른 사람 보고 저 뭐 하나 둘 다 사기 친다고 안 하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믿기 힘든 이야기 전화요. 동화 같으니까 내가 봐도 지금 꿈을 꾸는 두 분이 너무 참 행복해요. 동화 속에 사는 분들이에요. 지금 축복을 많이 받는 친구예요. 야, 부러워 죽는 사람 많겠어요 지금. 야, 이게 지금 시세 많이 받겠어요. 네, 진짜 얼굴 안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질이 좋은 다이아예요. 예. 와, 이거 질이 좋은 거. 이거 93G. 아, 얘는 질이 좋은 거예요. 아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개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만큼 좋아요. 얘는. 오, 좋아요. 263캐럿. 이빨 같기도 하고. 잠깐, 얘는 이빨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 공룡 머리통 같아요. 이빨하고. 근데 이리 보면 이빨 같아요. 아, 이건 둘 중에 한 뭔지 궁금하다. 코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다이아의 기본, 그러니까 다이아의 정석인데 이렇게 조금 같고 이빨이 다이아로 넘어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263캐럿인데 질이 좋아요. 요거는 가격이 한 좀 1억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93G. 한 번 더 확인할게. 잠깐만, 이게 조금 정밀하게 질이 좋긴 한데 아니가 크랙이 안 돼야 되죠. 여기까지 크랙이 안 됐는데 통을 하나 한 50캐럿 정도, 50-60캐럿 나오니까 요거 한 1억 받을게. 질이 93G니까 93G. 예. 1억 정도 되는 거. 그거는 질이 좋은 거예요. 얘는 질이 좀 떨어져요. 얘는 다이아가 진짜 요거는 질이 좀 떨어져요. 우유 색깔이 많이 나는. 네. 그래도 그리 나쁘진 않네. 아, 이거 88에 얘는 90G다. 90G예요. 90G고 안쪽까지 완전히 깨진 건 아니고 얼은 좀 있는데. 네. 242캐럿. 이거 보시면 얘는 이빨이 여기 있네. 요렇게 생긴 거야. 얘는 확실하게 머리통 요렇게 돼. 이빨 아니에요. 얘 눈두덩이 요렇게, 요런 공룡이 요렇게. 얘는 조금 해조류, 꼭 상어 새끼 같은 느낌. 상어 새끼 같은, 요렇게 탁, 요런 상어 새끼 같은 느낌 들어요. 잠깐. 242캐럿짜리. 이건 90G인데 가격은 한 7천 정도. 7천만 원 정도.
이거는 다약 아니네. 이건 옥, 이건 옥. 아, 살았다. 오히려 옥이 나오니까 왜 살았다고 하죠? 제가 이거, 와, 다이아만 나오니까 좀 이상해요. 재미가 없는데. 옥이 나왔습니다. 다이아만 나오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거 옥이, 옥이. 이건 옥입니다. 아, 이거 확실한 옥. 옥이 나오는데 왜 이리 기쁘지? 나오지 않는 게 더 기쁜. 아니, 다이아는 좀 귀하니까, 귀한 맛으로 하는 게 너무, 너무 흔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야, 이거. 가격 조정할 때 좀 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것도 다이아는 맞는 것 같은데, 예, 네, 맞네요. 이건 질이 많이 떨어져요. 이건 많이 떨어져요. 이거는 88 정도 되겠어요. 이거는 크랙도 많이 가고, 178캐럿, 176, 178캐럿인데, 가격이 한, 88인데 한 500 정도, 500도 안 할 것 같아요. 한 300 정도. 많이 깨졌으니까. 300만 원 정도의 다이아 정도는 되겠어요. 예. 자, 이건 옥이에요. 이거는 옥입니다. 이 옥이고. 자, 이것도 옥이에요. 이 둘 다는 옥이에요. 이건 확실히 옥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옥이에요. 조금 있어도 얘는 옥이에요. 예. 옥이에요. 옥공룡. 자, 다 됐습니까? 어,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 오늘 하이탄은 2000캐럿짜리 나왔는데 엄청나게 실수를 할 뻔했네요. 와, 이, 끝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그 발견하신 분들의 어떤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봐달라는 이런 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